코로나19 충격에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한 중앙은행들이 2년 만에 대대적인 긴축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640조 원을 축소하는 최대 규모의 양적 긴축에 들어가고요. 세계 4대 은행들도 자산을 감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긴축,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을 가져오진 않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제로금리에서 벗어난 뒤에 3개월 만에 이렇게 긴축에 돌입하는 건데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네, 이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게 네. 양적 완화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시중에 풀어져 있는 연준의 자산을 다시금 거둬들이겠다라는 네. 의미고요. 연준의 자산은 시중에 현재 9조 달러가 풀어져 있습니다. 8월까지는 매달 죄송합니다. 8월까지는 매달 475억 달러 한도 내에서 달러를 줄여나가기로 했고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최대 950억 달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첫 세 달간에는 매달 국채를 최대 300억 달러, 그리고 주택저당증권, 기관채는 최대 175억 달러씩 줄일 거고요. 이후 3개월부터는 국채는 최대 600억 달러, 그리고 MBS, 그리고 기관채는 최대 350억 달러씩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최대 5,225억 달러 자산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양적 긴축하는 속도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월 100억 달러로 시작해서 상한선을 늘려가다가 2019년 9월까지 약 6천억 달러를 양적 긴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속도를 보시면 이번에는 약 6개월 만에 지난 긴축 대비해서 90%의 자산을 줄여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시장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월 의장이 지난 3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이 단기 금리를 0.25% 정도 인상하는 효과를 줄 것이고 이 속도대로라면 2023년까지 0.75%에서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와 유사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EU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미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고요. 2년간 2,400조 원씩 감축을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만큼 국가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 경기 침체 당연히 크게 우려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JP모건 CEO도 최근에 우리는 결코 이 같은 양적 긴축을 경험한 적이 없다. 마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라고까지 발언을 한 것들이 시장에 조금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동성이 줄어들면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 때문에 네. 그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5월에 ADP 민간 고용 지수를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습니다. 네. 대신에 이 고용 건수도 그렇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앞으로 미국 대기업들 이 고용 그 에너지 앞으로 고용을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고용률을 조금 상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연준 의원들의 이 매파적인 발언도 조금씩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기존의 6월, 7월에 모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에서 6월 한 템포 정도 쉬고 7월부터 조금 올려보자. 는 발언들, 뭐 애틀랜타 의장들 또 연준 부의장들 의견이 조금씩 다르게 되면서 연준 의원들끼리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시기가 지금의 어떤 고용 지표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어떤 영향으로 보자면 이 양적 긴축의 반대가 또 양적 완화기 때문에 양적 완화의 반대의 효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성이 크게 축소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성장주라든지 실적주 위주의 또 뭐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받던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주, 뭐 식자재,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로 조금 주목을 받는 시장이 연출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러한 양적 긴축이 조금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인플레이션 뭐 피크를 찍었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원자재라든지 곡물 가격들 보면 아직은 계속 고공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쇼티지가 계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면서 또 농산물의 어떤 수확 시기, 파종 시기도 놓쳤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산품들, 농산품들을 또 막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곧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좀 계속될 것이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네, 당분간은 물가를 잡는 게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리자면 미국이 지금 저당증권 만기 시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날짜가 6월 15일인데요. 네. 그럼 6월 15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6월 15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만기된 상품을 다시 재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양적 긴축을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국내 한국은행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이 현재 오늘 물가상승률 발표된 거 보시면 5월 소비자 물가도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금리 인상 속도에도 조금은 속도를 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